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미생물 이야기. 오늘 주제는 두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작은 세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들 그 뱃속에 인간의 뱃속에 지구에 있는 모든 인간을 합한 숫자의 20배, 30배의 미생물들이 이 뱃속에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따진다고 그러면 미생물들의 숫자가 이 우리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의 숫자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죠. 어쩌면 이 지구는 인간이 주인이 아니고 이 숫자만은 미생물들이 주인이 아닌가, 이런 제가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혼란스럽습니다. 인간이 주인인지 미생물이 주인인지. 예. 자,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이 미생물들도 생명입니다. 그것도 우리 인간의 몸 안에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몸 바깥에도 물론 있는데 몸 안에 제일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가진 이 미생물들은 늙습니다. 인간도 늙잖아요. 그죠? 예, 늙고 이 미생물들도 늙어 갑니다. 예, 그리고 인간도 언젠가는 죽잖아요. 이 미생물들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래서 이 뱃속에 있는 미생물들도 우리 사람 몸하고 똑같이 늙고 병들고 죽어간다는 거. 이제 이걸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미생물들은 덜 이렇게 젊고 건강하고 그리고 불멸, 절대 죽지 않는 그런 생명체가 아니고 우리하고 똑같이 늙고 병들고 죽어간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너는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또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장내 미생물을 검사해주는 그런 연구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장내 미생물을 이제 검사하려고 그러면 똥을 가지고 하죠. 이제 똥을 이렇게 패치를 하면 이제 그 똥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미생물들을 분류합니다. 그 분류를 해서 여기에 어떤 미생물이 있고 어떤 분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비용이 비싸요. 대개 장내 미생물이 어떤 게 있다는 걸 한번 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대충 검사하더라도 한 300만 원 이렇게 이제 비용이 비쌌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장내에 있는 미생물, 우리 인간의 몸에 있는 미생물의 DNA 판독기가 있습니다. DNA. 그러니까 장내에 있는 미생물 똥 1g만 있으면 거기서 분류해서 이제 이 내 장내에 있는 미생물들의 균사체가 나오죠. 균의 그 죽은 몸뚱이 나옵니다. 그거를 DNA를 분석을 하게 되면 내 장내 어떤 미생물이 얼만큼 있고 얼만큼 있고 얼만큼 있고 이게 싹 다 나옵니다. 그게. 그리고 비용도 굉장히 삽니다. 한 10몇만 원밖에 안 해요. 엄청나게 삽니다. 단 이제 그 검사를 해봤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거죠. 아니 이 미생물이 이만큼 있고 저 미생물이 저만큼인데 이게 내 몸에 어떤 영향을 끼쳐 이런 걸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할 줄을 모르니까 이제 검사를 해봤자 별로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만은 그 정도로까지 장내 어떤 미생물들이 있다는 걸 지금은 이제 DNA 판독기네요. 한 5, 6년 전부터 그 DNA 판독기가 만들어져가지고 지금은 그 검사를 마음껏 하고 있죠. 그 판독기가 억수로 비쌉니다. 그게 DNA 판독기가. 제가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는데 하여간 무지 비싸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판독기를 갖출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제 특정한 그런 연구소 이런 데 이제 갖춰 놓으면 이제 거기에 이제 위탁을 해 가지고 의뢰를 해서 이제 그거를 검사하고 이제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 수많은 미생물들이 있어도 사람마다 그 미생물들의 분포가 똑같을까요? 이제 A란 미생물이 만약에 얼만큼 있고 B가 얼만큼 있고 C가 얼만큼 있고 D가 얼만큼 있으면 사람마다 그 미생물의 분포가 똑같을까요? 사람마다 전부 다릅니다. 신기하게도 사람마다 전부 다릅니다. 100이면 100명, 1000이면 1000명, 만이면 만명, 전부 미생물들의 분포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사느냐, 뭘 먹고 사느냐, 이런 것 따라가지고 장내 미생물들이 어떤 특정 미생물들이 좀 많아지고 적어지고 이거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생명체들은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뭘 먹느냐 따라가지고 그 영향을 확실히
확실히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우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살게 되면 얼굴이 어떻게 되죠? 까맣게 되죠. 근데 이제 뭐 이렇게 그 저 서양이라든지 아니면 뭐 저쪽에 뭐 러시아 같은 데 이런 데 살게 되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햇빛을 적게 받으니까 얼굴이 허옇게 되죠. 근데 이제 그 아프리카는 햇빛을 너무 많이 받고 그리고 이제 저기 서쪽 같은 데 아니면 북쪽 같은 데는 햇빛을 적게 받으니까 허옇고 그리고 백인이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동양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햇빛을 적당하게 받으니까 저처럼 그냥 막 이렇게 적당하게 황색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환경 따라가지고 동양에 살면 동양인의 모습이 되고 서양에 살면 서양인의 모습이 되는 거고 아프리카에 살면 아프리카 모습이 되듯이 내 장내에 있는 배속에 있는 미생물들도 그 이제 인간 그 사람이 뭘 먹고 뭘 하고 뭐 운동을 많이 한다든지 뭐 어쩌고저쩌고 그 따라가지고 미생물들이 분포가 다 달라진다는 거. 이제 여러분들 요거 하나 이해를 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 미생물들도 우리 몸과 똑같이 생로병사의 그 영향을 받는데 이걸 이제 여러분들은 나는 안 죽고 뭐 끝까지 살래 이렇게 하면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어차피 내가 늙고 병들고 죽는다 그러면 그걸 우리는 잘 알아차려 가지고 조금 더 지혜롭게 조금 더 현명하게 살면 더 멋지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 시리즈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만 벌써 알아도 아, 이 미생물들도 우리하고 똑같이 늙고 병들고 죽는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막 속상하고 뭐 욕심내고 뭐 하겠다고 기를 쓰고 하면 빨리 늙잖아요, 사람이. 그것처럼 이 미생물들도 빨리 안 늙게 하려고 그러면 내가 또 마음도 좀 편안하게 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들을 조금 한테 잘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한다든지 또 우리가 무리하고 뭐 과로를 하고 그러면 사람 몸이 병들잖아요. 그것처럼 이 미생물들도 병이 듭니다. 미생물이 병이 들면 이제 우리가 뭐 물똥을 산다든지 병원에 뭐 냄새가 많이 난다든지 아니면 뭐 별의별 이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보고 아 미생물들이 지금 되게 피곤하구나, 되게 과로했구나 이러면서 그 미생물들이 또 좋아할 만한 것도 또 모으고 또 좀 쉬어도 주고 이렇게 하고 또 미생물들이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이제 좀 좋은 미생물들이 내 몸에 어느 정도 비율은 있어야 되는데. 뭐 그냥 많이 죽어가지고 좋은 미생물들이 숫자가 확 줄어들고 나쁜 미생물들이 숫자가 확 늘어나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들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뭐 흔히 말해서 뭐 암이니 몸 병이니 이제 아주 그저 치료하기 어려운 그런 병에 걸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내 미생물은 우리 인간하고 여러분하고 공존하는 똑같은 생명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을 잘 안 늙게 또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그리고 어지간하면 언젠가는 죽겠지만 빨리 안 죽도록 여러분들이 좀 잘 돌보고 이러면 같이 건강하게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제 집사람이 이제 뭐 어디 아프다 이러면 저는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래가지고 만약에 다리가 아프다 그러면 막 다리 주물러주고 어깨 아프다 그러면 어깨 막 주물러주고 이러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집사람이 아프고 나면 조금 있으면 제가 아픕니다. 제가. 그래 이제 뭐 그거죠. 마치 이제 뭐 순서처럼 그러니까 내가 아프고 나면 이제 조금 있으면 집사람이 아픕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잘 안 아프니까 뭐 큰 상관이 없는데 이제 집사람이 아프면 제가 이제 며칠이라도 끙끙거리면서 이제 아프고 그러거든요. 그 저번에 이제 집사람이 이제 그걸 합니다. 이제 무릎이 뭐 이렇게 이제 아프다 그랬더니 뭐 제가 놀래가지고 막 무릎 이렇게 해주고 막 이랬거든요. 했는데 이제 계단을 내리는데 내 무릎이 아파요. 예, 내가 그래 이제 더 열심히 이제 집사람 이 무릎을 이렇게 이제 마사지 해주듯이 하고 나니까 이제 요즘은 안 아픕니다. 제 무릎도 지금 안 아픕니다. 근데 이와 똑같이 여러분 아랫배에 있는 장 속에 있는 미생물들도 여러분 몸 하고 그 몸의 그 영향을 그대로 받는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면 실제로 봤습니다. 네, 실제로 봤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시면 훨씬 살기가 좀 편하다.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뱃속에 있는 거. 이거는 여러분 몸하고 똑같이 생로병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작은 세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